꽃이 아니에요. 꽃은 어디에 숨어 있어? 꽃이라고 생각하면 오 아니면 수국인데 요거는 꽃이 아니에요. 꽃은 어디에 숨어 있어? 요 안에 보면 자잘하게 있어요. 사진 찍지 마세요. 이 저 안에 작게 안자잘하 조그만 거. 이게 꽃받침이고 꽃은 요거래요. 이게 하나의 꽃송이로 우리가 보여주는 건데요. 사실은 이게 꽃받침이고 실제 꽃은 이렇게 자그만 요거래요. 신기하네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신기한데요. 굉장히 두껍고 우리 옛날에 연하짝 크리스마스 카드에 호랑가시랍니다. 이런 나무들이 많아요. 빨갛게 빨갛게요? 이 열매가? 사랑의 열매죠. 메타 스카이얼 나무랍니다. 이 나무는 편백나무라고 하는데요. 잎에서 70-80%의 피톤치드가 나온대요. 근데 이 옆에는 이게 메타 스카이얼 나무죠? 근데 너무 비슷해서 혼돈이 돼요. 이파리가 거의 비슷한데 아, 이건 이파리가 굉장히 연하고 아, 편백나무는 좀 두껍고 네, 그렇네요. 측백나무나 편백이 한 집안이에요. 구별하는 법. 이 편백 뒷면을 보시면 네. 하얗게 Y자가 있습니다. 어. 가까이 보시면 네. 영어로 Y자가 보일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네. 이 Y자를 통해서 네. 산소도 나오고 네. 이산화탄소도 빨아들이고 하는 아. 기공 역할을 합니다. 예, 예. 그쵸, 기공이에요. 그쵸. 네. 그래서 다른 거 화백이나 측백이나 네. 또 그 다음에 이런 것들하고 비교하는 아, 방법 예, 예. 쉽게 구별이 됩니다. 예. 이렇게 뒤집어 보면 예. 야, 진짜 계곡이 너무 아름다워요. 야, 끝이 없네요. 왕원줄인데 요거 특이점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게 암술일까요? 수술일까요? 요거. 여러 개 있는 거요? 수술! 수술! 어디가 나 여자가 귀해요. 네. 근데 좀 이상한 거는 암술 길이가 길어요. 그 이유가 있어. 왜 그러냐면 어떤 꽃들은 자기 집안에 뭐 결혼 안 해. 우리도 동성동본 같은 친척끼리 결혼 안 하잖아. 결혼해도 절대 수정이 안 돼. 어떤 애들은. 또 어떤 애들은 자기 집안끼리 결혼을 해도 수정이 되는 식물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암술이 생술보다 낮게 있다면 자기 꽃가루가 자기 암술에 떨어져요. 그럼 안 되죠. 불침이 되기 때문에 설령 꽃밥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유전자가 늦게 돼 있어요. 얘들은 이제 이 그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수정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결혼을 해야 돼. 무슨 술을 써서라도 옆집하고 중매쟁이가 와야 돼. 중매쟁이. 누굴까요? 그렇죠. 꽃이 예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나무죠?
요거는 이제 자귀라고 그래요. 자귀. 자귀. 자귀인데 해가 지면 달라 개사하다. 목련하고 같은 집안이에요. 네, 태산목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꽃 피어있는 거 보일 겁니다. 어디? 나무가 다섯 그루가 아니라 한 그루예요. 얘는 특징이 어렸을 때 하나로 올라와요. 원래 우리나라 토종 소나무 이 원래 곰돌이라. 원래 이제 금대원에서 수령이 제일 오래된 소나무 350년 정도 수령이 됐어요. 350년이요? 네. 이 분재가 이렇게 작구나. 기증자도 있고